네, 여러분 잘 아시는 뮤지컬 배우 임태경 씨 데뷔 1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준비한 쇼케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경 씨 하면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 뮤지컬 배우이시고 또 뮤지컬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고 또 가창력이나 연기력 모든 면에서 최고의 배우인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데뷔가 15주년이 되었고요. 2005년에 불의 건물을 시작으로 해서 Jesus Christ Superstar 그리고 햄릿, 로미오 줄리엣, 특히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모차르트 그리고 황태자 루돌프, 팬텀 최근에 했었죠. 드라큘라도 최근 작품입니다. 등등 출연자 하나하나 모두가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인 만큼 임태경 씨의 노래를 한 곡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음향 상태를 고려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좋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쇼케이스는 참 특이해요. 함께 출연해주시는 우리 프렌들리 게스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른 시간에 노래도 한 곡씩 해주시고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심이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함께 했지만 이 공연은 저의 단독 콘서트고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게스트 여러분들까지 그 쇼케이스에 함께 와주시는 게 든든하고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어떤 잘못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하는 것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 3, 4일 겨울에 가장 어울리는 곡들로 엄선해서 20곡이 훨씬 넘어요. 20곡에서 30곡 사이쯤이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겨울의 색깔을 흠뻑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세종문화회관의 그 큰 홀을 멋지게 음악으로 채워줄 우리 서희태 지휘자님이 이끄시는 우리 밀레니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 겨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참 어울리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 스스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